20일 4일이고요. 아직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게 설치해가지고 나중에 코스트코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갈때이 선물 받은 신발 신고 가려고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요거 남색은 룸통 메이트고요. 색깔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뭔가 좀 편하게 입으려고 남색으로 이제 선물 받았어요. 요거는 루무통 왈라비입니다. 베이지인데 전 이게 저제 스타일이긴 한데 오늘은 좀 편하게 입고 가는 이런 복장이어가지고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입어보겠습니다. 스타일 자체 완전 태민 같지 않나 진짜. 사실 태민 완전 달라. 얘 원래 있던 데가 한 10년 동안 있던 데거든. 얘인데 근데 좀 너무 못해줘가지고 신생으로 아예 옮겼더라. 태민은 뭐? 모르겠는데. 화이트 느낌 아니야 그러면? 그런가? 오마이갓. 참치즈 맛이 좀 나겠다. 어쩔 수 없어. 나 이게 오늘 처음 먹어보니까 더 맛있을걸? 콩콩한 거 삐아야 돼. 한쪽 귀로만
말할 시간이죠? 덮으려고? 6시 16분 마감하고 코스트코를 갑니다. 코스트코 가서 트리도 좀 사고 먹을 것도 좀 사고 여러 가지 살 거예요. 나는 북어빵보다 이게 더 맛있다. 원래 원한 트레이닝이 아니었는데 다 빠졌나 설마? 그거 찍어먹으면 맛있던데. 아니면 다른 소스 찍어먹을까? 그럼 오빠는 오늘 이거 먹어. 두 개씩 묶어 팔았는데 여기 있었네? 아니 딱 한 통만 사야 되겠다. 겁나 많아. 이거 1kg인데? 이거 고 스프랑 끝 하자. 영수증 앞에 산 거? 스프는 이렇게 들고 왔고 응상이다 베이크 세프 이건 제가 안 먹는 거. 아 들어왔을 때구나 이거. 맛있어? 늘 마무리 주셔서. 대구 아니 어느 식당에 비행기가 타나 온다. 겁나 맛있던데. 다시 여행을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시작 전에 건강 기능식품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데일리로. 이거 최근에 찍은 것같은데 이거 오늘 올라온 거야? 나온. 이 앞에 광고 영상은 따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런 통을 뭐 한 세네 개씩 아니면은 변형제를 제가 스스로 이제 나중에는 그 누구보다도 모텔을 받아버리려고 하고 추측 힘을 그리고 싶어 했던 넌 누구보다도 모텔을 지키려고 하고 이게 다 먼저 떠난 세계 그놈이야말로 심지가 굳은 놈이지 싶어. 땡추야, 너 왜 그렇게 앉아 있어? 뭐 원래 신발도 인터넷으로 하면은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는데 루모통은 이제 집 안에서 실내에서 사이즈도 보고 착화감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신어보고 또 교환이나 환불하고 싶으면 비용이 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우선은 신어보고 결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베이지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활동성이 있으면서도 제 옷에 좀 딱 맞는 베이지로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코트에도 입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 떨게. 땡추. 뭐였지? 뭐 무슨 다른가 무슨. 저작권, 저작권 그만.
이런 거 생각했는데 나 이 정도 써야지. 아이고.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180원. 와, 이거 하나 나왔네? 140에. 우리 140에 240 맞지? 어, 그거야. 이 종류에서 10원. 때도 잘 안 타워. 이거 강추. 그럼 140에 230원 나, 이거. 오늘은 여기를 좀 비우고 오늘 산 트리를 여기 설치해 보겠습니다. 어, 진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사온 거고 옛날에 있던 것들로 이제 여기를 좀 꾸며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소품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은근 찾아보니까 좀 꽤 있었어요. 으흐. 예쁘다. 전구는 똑같은 게 없어가지고 새로 사든지 그냥 이렇게 써야 할 것 같아요. 귀찮습니다. 도시 사실 이거 이제 하고 밖에 나갈 거예요.
야. 땡투. 아시냐? 영상 렌더링 다 끝내고 오늘은 광안리 쪽 산책 나갈 건데 산책 나가면서 쓰레기도 한번 주워보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깅 아니면 플로깅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금 신고 나가는 신발이랑도 가치가 조금 비슷해가지고 오늘 그 신발도 신고 같이 쓰레기도 주워보려고 해요. 여기 안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메리노 울 소재가 천연 소재이기도 하고 신발끈이라든지 인솔 아웃솔 이런 게 그 리사이클 소재로 이루어져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소재거든요. 오늘 플로깅 하는데 조금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쓰레기 줄 장갑 사놨어요. 장갑 사는 것도 완료. 너무 피 묻은 느낌이야. 원래 이거 다 벚꽃나무인데 겨울에서 다 섰다. 없다 없어. 아씨 강아지 똥이야. 아 진짜? 어, 와 충격. 저기서 버려놨어? 너무 좀 인위적이지 않나요? 이제 이거 쓰레기 주우면서 왼발로 계속 걸어봤는데 막 그렇게 거슬리지도 않고 땀 통기성도 좋아가지고 땀은 전혀 안 나고요. 왼발로 신었는데 근데 또 따뜻해요. 그래서 발 시리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한 7,000보 정도 걸었거든요. 그래도 편하고 아주 괜찮네요, 이거. 수영장 걸을 때는 이거밖에 못 주워가지고 우선 밥 먹고 제가 광안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국밥집 뭘까 하고 이거 아니야? 됐고요 갑시다. 어 바다 냄새. 예쁘다. 갑자기 밤이 된 이유는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저기 아까 먹었던 국밥집 한번 갔다 왔는데 지갑은 못 찾았고요. 계속 그냥 이거
신발 신으면서 돌아다니며 쓰레기 주웠고 한 12,000 보 8kg 걸었는데 발도 전혀 안 아프고 확실히 그냥 따뜻해요. 소재 자체가 오늘 진짜 많이 걸어다녔는데 잘 신고 다녔어요. 쓰레기도 은근 별로 없더라고요. 요새 휴가철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래서 이것만 듣고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지갑 못 찾고. 제가 어떤 고마우신 분이 경찰서 지구대에 갔다 오셔가지고 경찰 찾았어요 이거를.